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월경 견적은 아닙니다. 요번 주말에 월경 견적 올려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필독 시켜드리고 싶은 영상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견적을 짤 때 예산을 아껴도 되는 부분과 예산을 아끼면 크게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월경 견적 올리면은 신성조님 영상 참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래픽카드하고 CPU는 그대로 두고 보드, 파워, 뭐 케이스, 쿨러, SSD 싹 다 하위 등급으로 넣어가지고 잘 짰나요? 물어보신 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능은 잘 나올 거고 딴 데서는 예산을 아꼈으니 가성비 좋은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CPU랑 이 그래픽카드를 버텨줄 수 없는 부품 조합이 들어가서 퍼포먼스가 크게 하락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i7을 넣었지만 i5 성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CPU와 그래픽카드의 균형이 맞지 않다면 나는 4080을 샀지만 4070Ti의 성능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견적 짤 때 꼭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CPU. CPU는 게이밍과 작업 어느 쪽에서든 예산을 아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낀다면 게임이 아예 끊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좋은 그래픽카드를 넣었는데 그 그래픽카드 재성능을 내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임에 뭐 권장사양 눌러보면은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디아포를 한다 칩시다. 여기에 디아4 권장사양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온다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보다는 높은 등급의 제품을 쓰셔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CPU는 낮추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뭐 포토샵 권장사양 이런 거 쳐도 다 나오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구사양 시스템 요구사양 이상의 제품을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PU는 안 된다, 낮추면 안 된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CPU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PU 쿨러를 얘기합시다. CPU 쿨러는 낮춰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면 i5-13600K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듀얼 타워 공랭형 제품을 써야 돼요. 자, 어떻게 검색하느냐, 여기에 쿨러 눌러보고 CPU 공랭 쿨러 눌러봅시다. 여기에 듀얼 타워형이라고 있어요. 싱글 타워는 좀 작은 성능이 낮은 제품들이고 보면 딱 봐도 한 개잖아요. 듀얼 타워 누르면은 타워가 이중으로 돼 있는, 딱 봐도 쿨러 두 개 들어있고 방열판도 두 개죠. 이런 방식 제품들이 나와요. 일단 듀얼 타워 제품을 쓰면 얼추 커버가 됩니다. 다만 이 CPU의 온도가 똑같은 i5을 쓰더라도 뽑기운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애들이 있고 좀 더 낮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듀얼 타워 애들도 가격이 제각각이지만 성능도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있잖아요, 좀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 제품 쓰는 게 좋긴 한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그래도 듀얼 타워 중에서 좀 저렴한 걸로 가서 예산을 아낄 수가 있다,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춰도 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자면은 뭐 i7-13700K 같은 게 있다. 13700K는 3열 순행을 써야 된다 그러죠. 3열 순행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3열 순행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순행 딱 누르시고요. 그리고 3열을 누르세요. 1열, 2열은 공랭하고 성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열을 가셔야 됩니다. 3열을 가면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LS720, 뭐 레드빗, 존스보, 발키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얘들 풍량풍압이 적혀있어요. 이거 80에 뭐 3이라 되어있죠. 매우 풍량풍압이 좋죠, 발키리 같은 경우. 그리고 위에 거 존스보 거 보면은 66에 뭐 풍량만 적혀있고 풍압이 안 보이긴 한데 뭐 66, 이건 80인데 이거 66은 좀 떨어지긴 하겠죠. 위에 올라가면 더 떨어집니다. 53, 그리고 여기 보면 85. 이게 대략적으로 얘들의 성능을 알 수가 있는 지표가 됩니다. 어차피 라디에이터랑 거기에 중앙에 있는 코어 펌프는 거의 성능이 비슷합니다. 라디에이터 두께가 뭐 압도적으로 두꺼운 애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케이스 호환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팬 스펙에 따라 성능이 나뉘는데 딱 봐도 EMTEL 레드빗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 i7 넣으면 온도 못 잡는 경우 종종 봅니다. 그래서 LS720이라든지
아니면 뭐요 발키리, 아니면 요 크라켄. 좀더 내려가면은 여러분 또 많이 쓰시는 뭐 아티과라든지 아니면은 라니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충분히 ISM을 버틸 수 있는 대략 70대 중반에서 80대 풍량이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것도 쓰시면 다 커버되는데, 그중에 제일 싼건 뭐다? 뭐 라니 SE 이런 거 사면은 제일 싸겠죠. 참고로 이 DX360도 보시면은 풍량이 51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i7을 작업용으로 쓸때못 버텨요. 못 버티니까 이런 거 대충 스펙 보시고 라니 SE 12만원이죠. 요거는 뭐77쭉 훑어보시면은 어떤 게 좋은지 대충 가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쿨러를 좀싼거 쓰면은 아무래도 불량률이 올라가긴 합니다. LED 불량이나 아니면은 펜 베어링 불량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펜 블레이드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달달달달거리는 소음이 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게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성능을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CPU 쿨러를 낮춰서 CPU 쿨러가 고장난다고 한들 CPU가 사망하는 경우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추가 데미지를 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교체도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CPU 쿨러는 내가 필요한 등급의 쿨러 중에서 저렴한 거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아예 택도 없게 13700에 작업해야 되는데 막 공랭 막 3만원짜리 넣고 이러면 답도 없어요. 못 써요. 못 쓰고. 마찬가지입니다. i5에 게이밍을 하는데 뭐 기본 쿨러 쓰겠다 아니면 뭐 2만원짜리 쿨러 쓰겠다, 당연히 커버가 안 됩니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필요한 마지노선 쿨러들이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 영상 들어가서 쿨러라고 검색하면 좀 나옵니다. 제 영상 들어가서 쿨러라고 치면은 각각 CPU 세대별로 어느 정도 쿨러가 필요한지 나옵니까? 자, 여기서 쿨러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13세대 뭐 필터 곤장 쿨러, 아니면 뭐 7800X3D용 13600K용 곤장 쿨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AMD용 또 곤장 쿨러 있거든요. 7000 시리즈. 그런 거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그 비슷한 외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쿨러 중에서는 싼거 써도 된다는 겁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쿨러는 그래서 낮춰도 되는 부분이다. 다만 커버 칠수 있는 수준에서 싼걸 써라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뭘 볼까요? 뭐 CPU하고 CPU 쿨러 봤으니까 이번에는 메인보드 안 봅시다. 메인보드는 맞춰야 될까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인보드는 최소 마지노선 수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일 싼 H610에 i5 꽂잖아요. 제 성능 안 나와요. 이런 조합 가신 분 많던데 절대 제 성능 안 나옵니다. H610에 방열판 있는 애들 매우 드물고, 실제로 방열판이 있다고 한들 전원부가 부실해가지고 i5 중급, 상급은 아예 커버가 안 됩니다. 13500이나 13600K 제 성능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심각한 경우에는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클럭이 막3.22 정도까지밖에 안 터진 경우 생겨요. 4점대 후반까지 터져야 되는데. 그러니 뭐 이런 조합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고, i7이나 i5 상위 등급 쓰려면은 적어도 B760 박격포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 B760 박격포 가면은 i7급에서 CPU 온도가 좀 높은 애들이 잘안 잡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Z보드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제 월급 견적에 조합에 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보다 더 낮추면 안 됩니다, 보드는. 아니, 뭐, 비슷한 스펙에 뭐, 바이오스타 보드 있던데요, 이러면서 그걸로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저는 뭐, B보드 적어도 이 정도 써라 그랬는데, H보드로 내려가고 있고, 뭐, 이런 거 자주 봐요. 보드, 돈 아끼면 안 됩니다, 그냥. 낮추면 안 되는 부분. CPU의 성능이 하락합니다. 다만 내가 뭐 아주 낮은 CPU를 산다, 예를 들어 뭐 i3 같은 거 산다, 그럴 때는 H보드 당연히 써도 되겠죠. 그 조합은 이미 있어요. 제 월급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는데, 그 CPU만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쿨러도 그대로 두고 그 i3용 거기다 보드도 i3용 넣어놓고 뭐 CPU만 i7 넣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절대 제 성능 안 나옵니다. 제 장담할게요. 이미 실험했는 영상 많습니다.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안 되니까 무조건 밸런스 맞춰가십시오, 메인보드는. 자, 또 4번. 메인보드 쓰기 그건 뭐랄까요? 메모리. 아, 낮춰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용량은 챙기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튜닝 메모리도 있고 고클럭 메모리도 따로 있어요. 뭐 표준 메모리가 다양하잖아요. 4800짜리 있고 5200짜리 있고 5600짜리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낮춰도 돼요. 얘네들 그냥 싼 거 써도 됩니다. 하이닉스 게 비싸다? 그럼 팅그룹 거 쓰셔도 됩니다. 팅그룹도 비싸다? 삼성 거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호환은 되는 거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큐브엘이라고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고 메인보드하고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가 있어요. 뭐 메인보드 회사에서도 제공해주고 메모리 회사에서도 제공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둘 다 이제 적혀있으면 호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목록 중에서는 싼 거 써도 됩니다. 큐브엘 꼭 확인하시고 확인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제 영상 보고 거기에 이 보드에 이 메모리 3, 4가지 써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월경 인증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가시는 거 돼요. 근데 뭐 큐브엘 목록에도 없는데 이게 더 싼 거 같아서 그냥 갈래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식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더라도 클럭이 다운됐어요. 그냥. 아니면은 꽂혀가지고 인식은 되는데 동작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낮춰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까다로워서 웬만하면 그냥 추천 목록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 메모리 부분은. 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 남았죠? 그래픽카드. 낮춰도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냥 다 낮춰도 돼요. 게임할 때도 낮춰도 돼요. 아니, 성준님. 게임할 때 낮추면 게임 프레임이 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옵션 타협하면 돼요. DLSS를 키든지. 옵션 타협. 혹은 해상도 타협 또는 DLSS 기능 ON 등등으로 꽤나 많이 다 커버 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쿨링에는 문제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웬만하면 AS 조금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AS가 좀 좋은 제품 내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래픽카드는 낮추셔도 돼요. 내가 4K인데도 그러면 4090 안 가도 되나요? 네, 4080 가도 됩니다. 4070T 가도 돼요? 그냥 옵션을 낮추면 되니까요. 물론 게임 그래픽이 이제 좀 덜 화려하고 아무래도 효과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또 해상도 낮추다 보면은 좀 화질이 열화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는 안 낮추고 딴 부분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낮출 바에 그래픽카드 낮추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래픽카드 낮추십시오. 그래픽카드는 낮춰도 파워만 좀 넉넉하게 갔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더 좋은 걸로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 낮춰도 제일 만만한 것들은 이 그래픽카드가 1순위라고 생각해요. 진짜 낮춰도 되는 1순위라고 봐요. 현실에 타협을 해야죠. 내가 형편은 안 좋은데 그 어디까지 벤츠는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랜드 탈 수 있고 아반떼도 탈 수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스파크 타워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낮추셔도 무방하다. 작업할 때도 그래픽카드 낮추면은 작업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결과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근데 작업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래픽카드 권장으로 맞춰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시고 좀 낮춰서 가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장장치입니다. 이거는 낮추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낮춘다. 이거 절대 낮추지 마십시오. 특히 컨트롤러 좀 구린 SSD 혹은 QLC 혹은 DRAM 리스 이런 거 다 비추천. 이유가 있는데 저장장치는 한번 데미지 보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SSD는요. 데이터 복구가 거의 안 됩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뭐 낸드 같은 거에 전혀 손상이 없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멀쩡하다. 뭐 단순 소자 맺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소자 교체하면은 당연히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AS센터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네, 새 제품 교환해줘요. 보통 불량 나면 맞죠? 그럼 데이터가 있어요? 없지. 새 제품 교환되는데 님 데이터가 어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데이터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간다면은 엄청난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중요한 데이터도 없고 게임만 깔아서 할 건데 그거 다시 윈도우 깔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본인을 깎아내린 짓이에요. 여러분 윈도우 깔고 게임 깔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나는 한 3시간 걸려요. 게임 한 내가 하는 게임 두세 개 깔고 윈도우 깔고 윈도우 최적화하고 드라이버 다 잡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 데까지 보통 3시간쯤 걸린다고요. 그거 3시간 공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급 다 만원 넘지 않습니까? 3시간 시간을 할애했으면 적어도 3에서 5만 원 정도의 값어치 있는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릴 겁니다. 학생이든 성인은 다 똑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저장 자체가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겨나면, 특히 전자장치 고장나면 그냥 컴퓨터 쓰지도 못하잖아요. 에이스 보내서 갔다 올 동안. 맞죠?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이건 낮추면 안 돼요. 뭐, 낮춰봤자 몇푼 아낄 수 있어요? SSD, 예를 들어, 뭐, 1테라에 얼마입니까? P31 사봤자 9만원이면 사죠. 맞죠? 9만원이면 사요. 근데, 디렌리스에 1테라 싼거 사면 얼마입니까? 뭐, 6만 5천원, 8만원, 요 사이 정도예요.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원, 2만원 아껴가지고, 불량률이 확연히 올라가거나, 데이터 손실될 확률이 확연히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970 에버 플러스랑 P31 아직까지 불량을 한 개도 못 봤습니다. 불량이라 생각하면서 보내주신 그 고객이 몇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파티션 잘못 잡으셔서, 뭐 레이드 같은 걸 잡으셔서, 그래서 그냥 인식이 안 되는 불량 아닌 불량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쓰시는 고객분들 실수긴 한데, 뭐 어쨌든 제가 아직 AS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좀 싸게 쓰고 싶다 하는 뭐 M사의 제품이라든지, 아, 알잖아요. S사의 제품이라든지, 뭐, 좀싼 애들 있어요. 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 같다든지, 아니면 파이썬 하위 등급의 컨트롤러 간 애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 컨트롤러 간 애들도 있어요. 아니, 뭐, 재생 렌더 썼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QLC인 경우도 있고. 디램리스는 그래도, 디램리스 중에 괜찮은 거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디램리스는 애초에 고등급의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등급의 컨트롤러를 오버클럭에 쓰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싸게 양산되는 저등급의 컨트롤러 가지고 싸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자, 저등급의 컨트롤러가 고등급의 컨트롤러보다 불량률이 낮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QC 단계가 생산할 때좀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싸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그냥 뭐 들어가는 제품의 품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DRAM-less인 제품들은 낸드나 컨트롤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반려 회사에 대한 그 대비책도 좀덜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SSD 그냥 분량이 좀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100개 팔아가지고 3, 4개 분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 10개 팔아서 5, 6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분량이. 없는 제품이라고 딱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선입견이 생길까봐. 그래서 저는 SSD는 물론 내가 분량이 당첨이 안 된다면은 그만큼 돈을 아낀 느낌이 들겠지만, 한 번에 더 불량 나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낮추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장장치는 낮추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확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추천 목록에 쓰세요. 제가 추천한 것들. 제가 추천한 거 말고도 괜찮은 애들 좀 있긴 할 텐데, 근데 제가 추천한 제품들은 적어도 몇백 개에서 몇천 개를 팔아봤는 거라서 어느 정도 불량률이 나온지 확실하게 테스트가 된 제품이고, 그 외의 제품도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제도 체크를 못해서 다른 제품도 어떤 게 괜찮다라고 언급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쭉 넣었으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돈을 낮춰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과감하게 삭감해도 된다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송준님, 케이스 쿨링 안 되면 뭐 재성능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케이스에 돈 아껴도 된다고요? 케이스는 극단의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케이스 샀어. 근데, 와, 이거 뭐, 사서 쓰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온도가 안 잡히고, CPU 온도도 안 잡혀. 쿨러를 추가하자니, 그게 너무 비싸. 그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옆판 떼세요. 여기 뭐, 유리로 돼 있든, 철판으로 돼 있든, 그냥 옆판 떼고 쓰면 됩니다. 여기 뻥하게 비워 놓으세요. 비워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픈 케이스가 되는 거지. 쿨러 같은 거잘 식혀질 거고, 그래픽카드도 아주 잘 식혀질 겁니다. 바람이 그냥 숭숭숭 나올 거예요, 옆판 떼고 쓰시면.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솔직히 좀싼거 써도 돼요. 다만 케이스 싼거 쓰면서 뭐펜 소음이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USB-C 타입도 없고 이쁘지도 않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얘는 가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큰 거거든요, 솔직히 케이스는. 그래서 좀싼 케이스 가도 되긴 돼요. 가도 되긴 되는데, 근데 싼 케이스 가면은 강판이 얇아요. 철판이 아주 얇아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휠 정도일 거고, 그 기본 펜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펜은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기본 펜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케이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펜은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입니다.
당연히 품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블레드 형성도 일정하지 않고 베어링도 싼 거 씁니다.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유체 베어링 아니고 슬리브 베어링 같은 거 써요. 그런 애들은 수명이 매우 짧고 기본적으로 소음이 어느 정도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에다 성능도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옆판 열고 쓰시거나 선풍기 안에 뭐 불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싼 거 쓴다고 했는데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서 이거는 돈을 좀 아끼고 싶다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케이스에서 돈을 아끼는 거는 예산이 진짜 부족하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아껴도 됩니다. 다만 얼마 안 줄어들어요. 얼마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카톡이 와서 중간에 뒷부분 약간 편집했습니다. 자, 여튼 파워 이거 아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끼면 안 됩니다. 왜 아끼면 안 되냐면은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디쿨 파워 쓴다든지 MSI 파워를 쓴다든지 아니면 안텍 파워를 쓴다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OEM 하죠. 잘만 같은 경우도 OEM을 한다 보면 됩니다. ODM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딴 데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서 갖다 주면 거기다 스티커를 갖다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이걸 직접적으로 만든 데는 생각보다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중에 메이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가 메이저인데요? 뭐 FSP 당연히 메이저입니다. 시소닉 괜찮죠. 델타 당연히 메이저예요. 그 외에도 좀 뭐 나름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 꽤 많습니다. 근데 뭐 더 이상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아는 회사가 많지 않을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통은 생산 공장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딴 브랜드가 같이 만들어줍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은 골드 등급인데 어떤 거는 막 14만원이고 어떤 거는 9만원이에요. 5만원이나 차이나. 그러면은 야 이거 9만원에 파는 골드 등급이 정말 쟤네들이 이문을 깎아서 파는구나. 정말 착한 놈들이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펜 품질이 다르거나 아니면 케이블 규격이 달라요. 케이블 안에 있는 도선이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률이 떨어지죠. 저항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발열이 덜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케이블이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메인캡. 아 메인캡 중요하죠. 얘가 얼마의 온도를 버티느냐 혹은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냐가 파워 품질을 아주 결정적으로 정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메인캡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산 안 쓰고 대만산 쓴다거나 대만산도 아니고 중국산 쓴다거나 105도도 아니고 85도 쓴다거나 물론 골드 등급이 85도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요 캡이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MOSFET 안전회로 요런 거에 등급이나 숫자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아무래도 어디서 원가 절감이 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다 가려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골드 등급이라도 품질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한데 골드를 굳이 가려고 하진 마세요. 충분히 용량만 맞는 그리고 그 중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사십시오. 시장 인정을 받았다는 자체가 많이 팔렸는데 불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불량률이라는 건 어느 정도 랜덤한 부분이 있으니 아니 남들은 고장 잘 안 나고 잘 쓴다 근데 나만 고장 나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좋은 거 쓰고 싶으면 그냥 돈을 그만큼 투자하고 메이저 회사, 인기 있는 회사 그리고 검증된 회사 거 쓰세요. 어느 게 검증된대요?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월간경제에 올려드리는 대부분 제품은 어느 정도 검증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뽑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파워 전문 리뷰 사이트들이 있어요. 해외 사이트들이 일부 있는데 그곳 가서 한번 얘네들의 역률, 뭐 효율 이런 거를 같이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그게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 참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회사라도 이게 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하이트에 좀 구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너무 싸면 일단 의심해라. 너무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뭔가 어디 품질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확인이 되긴 합니다만 그는 귀찮은 짓 하지 말고 그냥 너무 싼 건 그냥 쓰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가 좀 내가 듣기에 잘 들어본 적이 없는 데 거다. 쓰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패스하십시오.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메이저 회사, 네, 메이저 회사 거에 그 중에서 잘 팔린 인기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하시면 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 딱 그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파워를 낮춰도 물론 뭐 고장 안 나고 잘 쓰신 분도 일부 있지만 파워가 사실 PC에서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보드와 함께 이 두 개가 제일 잘 고장나는데 이 파워도 한번 고장나면은 큰 비용이 소비됩니다. 어느 정도 큰 비용이 소비되냐면은 보통 이게 본인이 직접 조립했다. 그래서 만약에 AS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파워 교체하러 갔다 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왔는 게 또 멀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선정리 새로 해야 되니까 두세 시간 그냥 소비하면서 일일이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죠. 이걸 남한테 맡긴다면 꽤 많은 비용을 달라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 조립한 거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귀찮은 짓이거든요. 케이블 타이 하나하나 끊고 모든 연결되어 있는 부분 풀어가지고 나사 풀고 빼서 보내고 포장하는 걸 다시 와서 뜯어서 하나 장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고장나면은 PC를 당장 못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케이스나 뭐 쿨러랑 다르게 케이스랑 쿨러 고장난다고 PC를 당장 못 쓰는 경우 수냉스 쓰면 쿨러는 그럴 수 있긴 한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없어요. 잘 없으니까 저런 거는 뭐 교체도 쉬워. 쉬우니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옆에 들고 쓰면 되고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메모리도 뭐 둘 중에 하나 고장나도 메모리 하나 빼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아주 치명적이었는데 저 파워는 진짜 고장나면 그냥 PC를 못 쓰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의 등급을 쓰세요. 남들 견적에 많이 넣는 파워를 넣으라고요. 괜히 내 눈에 띄는 좀 싼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넣지 마시고요. 그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껴도 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케이스, 하지만 이건 돈이 얼마 안 아껴요. 저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거는 돈 많이 아끼죠. 그냥 그래픽카드 등급을 한 등급 낮추십시오. 그게 가장 비슷해요. 누구는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를 올리는 게 가장 효과가 크지. 나머지가 있잖아요. 최소 마지노선 품질이 된다면은 그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초보자는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터무니없게 저품질 제품 넣으면서 불량이 잦아지거나 애초에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무조건 예산에 최대한 투자하라. 이 얘기는 그냥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틀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픽카드 낮춰도 되고 메모리 좀 낮춰도 되는 부분. 근데 보드, CPU, 저장장치, 파워 이거는 낮추지 마십시오. 요거는 내가 필요한 용대 딱 걸맞는 수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낮춰지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나 성능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아끼지 말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월경연적으로 만나 뵐 거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네. 요 부분에 입각해서 견적을 변경하시고 사시면 여러분이 괜찮은 견적을 짜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빠이빠이.